안녕하십니까, 강펀치입니다. 이 기계는 모리 400톤 파인 브랭킹 프레스라는 기계입니다. 여러분들이 흔히 접할 수 없는 약간은 생소한 기계이죠. 이 기계가 가진 특징이나 공법 또는 이 기계가 생산하는 제품 이런 것은 유튜브 파인 브랭킹 프레스를 검색해서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. 저희 회사는 이 파인 브랭킹 프레스를 이용해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해내는 그런 회사입니다.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이 파인 브랭킹 프레스를 설치하고 오늘 가동하기까지 사실 한 달 동안 제가 좀 수고를 했습니다. 이 파인 브랭킹 프레스를 이동하고 또 차에서 내려 또 기초를 만들어서 자리를 잡고 유압을 연결하고 전기를 연결하고 또 내야도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드디어 생산을 자동으로 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너무 기뻐서 이 영상을 만들어 보여드립니다. 그리고 이 기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참 기분이 좋네요. 이 뒤에 기계는 파인 브랭킹 프레스 기계와 연계를 해서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재료를 공급해주는 응코일러라는 기계입니다. 이 기계는 한국괴봉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. 이렇게 기계가 잘 돌아가고 생산이 잘 되어지는 거 보니까 제가 한 달 동안 수고한 그 수고로움이 싹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이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함께 기쁨을 같이 나누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